티슈를 쓰거든요. 패디 케어할 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쿠싱하기 되게 좋고, 그다음에 큐렛이 있어서 사이드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톱 밑에 이물질도 제거하실 수 있으시고, 똥 이렇게 잘라주시고, 발톱을 잘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이드도 이렇게 파고드는 거 이렇게 자르고 하잖아요. 요런 정리를 해주시면서 여기 발톱 잘라낸 부분 있죠? 발톱도 한번 갈아주세요. 부드럽게. 제가 내장발톱 케어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진짜 제가 이 포인트 케어스 진짜 사랑하는데. 요게 포도큐렛이거든요. 패디 케어할 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쿠싱하기 되게 좋고, 그다음에 큐렛이 있어서 사이드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톱 밑에 이물질도 제거하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할 때는 요 큐렛이 훨씬 더 좋아요. 양쪽 다. 그래서 뭐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쪽은 요쪽면 쓰고, 그다음에 이따가 이쪽면 밑에 정리할 때 이쪽은 쓰고. 얘기해 주세요. 그 영상 따로 하나 찍게요. 자, 그래서 내장발톱 케어할 때는 저는 일단 요 허리케인 소프트너 발톱이 오그라들게 되면은 일단 건조하기 때문에 오그라들거든요. 발톱이 촉촉한데 오그라들진 않아요. 대부분 발톱이 건조하고, 그렇게 돼서 발톱을 자꾸 움켜쥐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발톱을 끌어안는, 이게 어깨뽕처럼 이렇게 서서 발톱을 자꾸 감싸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연화제를 뿌려서 보습을 좀 주시면은 발톱은 발톱대로 말랑말랑해지고 살은 살대로 유연해지기 때문에 큐렛을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도 혹시라도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많이 약간 자극이 될수 있는데 그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사진 찍고 싶은데 이게 항상 내성 발톱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제가 자꾸 드라큘라 이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톱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톱의 끝이 어딘지 대부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발톱이 이렇게 뿌리가 이 부분이 항상 발톱을 나올 때 살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집에서 네일리스트도 자기 발톱 못 잘라요. 왜? 방향이 나는 마주보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자를 때는 마주보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힘든 자세에서 이제 이거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봐. 나 영상 찍고 싶은데 왜 혼자 해? 알았어요. 잠깐만요. 막 화를 내시네요. 그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훨씬 연화제를 뿌리면 여기가 살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이렇게. 이물질도, 이게 어찌됐든 이물질도 있지만 우리가 이 밑에까지 싹싹싹싹싹 발을 씻지는 못하니까 이물질도 있는데, 겨울에는 양말 신으니까 섬유먼지도 굉장히 많이 돼요, 이 양말. 그래서 이런 것만 제거해줘도 공간이 생기니까 좀 훨씬 더럽죠. 시원하지. 진짜 시원한데. 이렇게 해서 좀또 이쪽은 괜찮은데, 대부분 많이 파고들면은 여기도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처럼 이렇게 발톱 뿌리가 이렇게. 근데 지금 어머님은 사실 내성이 엄청 심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발톱 지금 끝이 보이거든요. 내성 발톱 케어할 때는 DA53번 다이아 비트도 괜찮은데요. 대부분 저는 HDA13번을 쓰는 이유가 이게 살 안쪽에 굳은 살도 많고 발톱이 자꾸 자극을 줬기 때문에 53번 좀 부드러워요. 내성발톱 케어하기에는. 그래서 HDA13번이 조금 더 거친 그릿이라서 안쪽에 루즈 스킨이라든지 또 발톱에 이물질 같은 거 훨씬 더잘
사이드월을 벌려줄 수 있고 잘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D23번을 추천해 드리는데, 혹시 이게 조금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아, 나 이게 조금 더 거칠어서 나는 얘가 별로야 라고 하시면은 53번도 괜찮습니다. 어서오세요. 직각으로 당기면은 안쪽에 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각도를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만 줘서 살살살살 사이드월을 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발톱에 붙어있는 큐티클 라인과 사이드 월을 이렇게 다 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케어 밑으로. 이거는 큐티클, 우리가 컬러를 바르기 전에 하는 큐티클 케어랑은 굉장히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벌려주시고. 근데 이게 테이프를, 테이핑을 하면은 나는 좋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오랫동안 당겨놓으면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발가락 그 색깔을 봐가면서 좀 이렇게 좀 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테이핑 두 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 손이 안 닿아도 스킨이 이렇게 다운되기 때문에 안쪽 시약보 훨씬 그런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요 다음에 사용할 비트는 절대 내성 케어에 없어서는 안 될 포인트 켈러스.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포인트 켈러스 하다 보면 앞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마모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발톱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파츠 뗄 때 쓰세요. 파츠 뗐던 거는 발톱에 쓰시면 잘 안 될 거예요. 네. 파츠에 닿으면은 되게 빨리 마모되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RPM은 한 3000에서 4000 정도?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만 당겨도 안쪽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진짜 많이 안 줄 수 있어서 저는 좀 테이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단 제가 여기를 다 벌려놨기 때문에 날이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살살살살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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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날을 확 갖다 밀어 넣지 마시고 이렇게 공간을 보고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 올리면서 공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날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해서 똥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발톱을 잘 잡아서 뽕따 뽕따 먹어봤죠? 자, 이쪽도 보시면은 저희가 수업할 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발톱이 떨어진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가 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슬렁슬렁 이렇게 조금 들썩들썩들썩 그래서 여기 날이 끝까지 이렇게 발톱 끝까지 오게 되면은 들썩들썩 해서 뽕. 자, 이렇게 해서 잡아서 너무 쉽죠? 자, 사이드 이렇게 정리. 자, 굳은 살도 정리해 주시고. 제가 원래 이거 브로 원장님이 강제 이거 셀렉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한테. 자, 안에까지 사이드 정리해 주시고. 이게 발톱이 얘를 계속 찔렀기 때문에 우리 발바닥에 굳은 살 생기듯이 자꾸 자극이 오게 되면 자극이 혹시 왜 오는지 모르신다면 뭘 문제인데 여튼 자극이 계속 오기 때문에 안쪽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 안쪽도
여기가 발톱이 파고들었던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에 큐레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대로 끝이 아니라 발톱이 약간 건조해 있기 때문에 살짝 두께감이 조금 더, 손톱보다 발톱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잘라낸, 니퍼로 딱 잘라내면 그 부분이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다시 포인트 캘러스를 이용해서 우리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서 여기 발톱 잘라낸 부분 있죠? 발톱도 한번 갈아주세요, 부드럽게. 제가 내장발톱 케어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진짜 제가 이 포인트 캘러스 진짜 사랑하는데, 아, 알릴 길이 없네. 진짜 내장발톱에 절대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냥 1순위. 다른 거다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 보시다시피 저희가 패디 니퍼가 그 10, 이게 18mm고요, 기장이. 12mm짜리도 있어. 그래서 18mm가, 나는 이제 시작해서 조금 무서워, 이렇게 하시면 12mm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냥, 오래 해왔고, 좀 커팅하는 거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18mm. 왜냐면 어차피 쓰다 보면은 얘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날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비기너 분들은 12mm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뭐 워낙 오래 하신 분들은 18mm 있으시면 진짜 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요런 것들도 보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이드도 이렇게 파고드는 거 이렇게 자르고 하잖아요. 요런 거 12mm 근데 진짜 잘 잘려요. 날이 저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어, 아니 서지컬 스테인리스여 가지고 날이 강도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수술용 도구 만드는 거라 변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패디니퍼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날이 너무 짧은 거는 불편하고, 날이 물른 거는 발톱 자르면 날이 막 이렇게 잘못하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패디니퍼는, 큐티클 리퍼는 큐티클레 양보하시고 패디니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